안녕하세요. 레탈리의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그 타란툴라 히팅, 지금 겨울철 이제 추워졌죠? 추워져서 이제 히팅을 해줘야 돼요. 집이 좀 따뜻한 집도 있지만 추운 집이 있어서 너무 추운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타란툴라 상태도 안 좋아지고 뭐 성장속도 줄어들지만 더 위험한 거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히팅 장치를 많이 써요. 예전에 이제 이 전기장판이 이제 예전에 이제 생물들한테도 많이 도마뱀이나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이제 타란툴라한테 쓸 수 있는 용으로 저희가 제가 예전에 카페에다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알려드리고 뭐 타란툴라가 이 히팅 장치에 인해서 성장 속도가 엄청 올라간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네 타란툴라 히팅 장치에 대해서 이제 전기장판 사용한거나 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때는 저희 샵이 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네 카페를 통해서 그때는 카페 타사모였나 아마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개인 회원으로 카페에다가 네 댓글 남기고 글 쓰고 했었는데 이 전기장판을 썼는데 요새는 전기장판 안 써요. 예전에는 그나마 전기장판 회사에서 이제 조금 저렴하게 만들고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좀 안전할 수 있게 바이메탈이란 걸 안에 집어넣어서 온도가 그 이상 뜨거워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했는데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봤는데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이 전기장판 때문에 전기 매트 때문에 뭐 화재에 나왔다고 아홉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얘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타란툴라한테 요새 맞지 않는 히팅 장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객님한테 보여주려고 아시는 분한테 좀 얻었어요. 지금 제 매장에 예전에 제가 잘라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개봉을 해드릴게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여기 이제 가까이 와서 보시면 가까이 와서 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 열선이 있어요. 열선 딱 열선 하나예요. 끝이에요. 열선을 좀 긴 거를 이 열선은 보통 아무 데나 가셔서 사실 수 있어요. 보통 열선 뭐 이거 천원 이천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열선에 여기 뭐 이게 열 뜨겁게 뭐 타지 않게 하는 뭐 장치나 이런 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천 썼는데 이천도 그렇게 비싼 천은 아니에요. 예, 싼 천에 그냥 S자 모양으로 공간만 넓혀가지고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덩치만 크고 부피는 큰데 열 효율은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 열선 하나 가지고 되는 거라 이게 마찬가지로 두 단짜리 긴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것 뿐인 거예요. 아이고 안녕. 이걸로 끝나고 뭐 콘센트 선에 이제 조절 장치 고온 저온 뭐 이렇게 두 단계로 있는데 별로 타란툴라한테는 많지 않아요. 요새는 타란툴라를 지열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지열로 쓰는 장치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 장치는 요새는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가에 비해 가격대가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가서 금액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쓰는 거를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도 높고 여기 보시면 바이메탈도 없죠? 예전에 저희가 이 전기장판 회사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제조를 맡겨서 뭐 바이메탈도 넣고 안녕 막히고 했는데 요새는 네 만들진 않아요. 네 단가도 안 맞고 원가에 비해 단가도 안 맞고 생물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열 효율을 만드는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필리미터 얘가 제보단 열 효율이 더 높아요. 작지만 세요. 강해요. 특히 타란툴라한테는 이런 필리미터가 훨씬 더 열 효율을 맞추는데 더 좋습니다. 필리미터요. 이 필리미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더 그 전에 한번 렉장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전선 분가닥과 온도 조절하는 장치 이 전선을 연결해 주는 잭 연결 잭이라고 하죠. 얘는 저희가 주문을 하면 이렇게 가요. 이걸 가는데 이거는 초보자들도 쉽게 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고 사용설명을 집어넣어놨어요. 되게 쉬운 거는 이건 전선을 깔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오시면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 전선을 까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전선을 까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럴 거면 이 제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가실 거예요. 그냥 서로 전선 까서 꼬아서 전기 테이프로 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연결잭에다가 전선을 까지 말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냥 쭉 안에 깊숙이 집어넣다 보면 들어가다 막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니빠 벤치로 꽉 조여주시면 돼요. 처음에 가면 저희가 두 개를 연결해서 보내드려요. 두 개는 연결해서 보내드리고 한쪽만 연결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거는 집에서 그냥 벤치 하나 꺼내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깊게 넣고 벤치로 누르시면 됩니다. 선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따로 있지 않아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꽂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벤치로만 누르시면 네. 초등학생도 힘으로 누를 수 있는데 벤치가 크면 클수록 힘 덜 들이고도 쉽게 누를 수 있어요. 이러면 조립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새 타란툴라한테는 어떻게 쓰냐? 얘 같은 경우는 열이 방사되는 열이 앞과 뒤로 같이 방사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용해서 뭐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한 마리 키우신다.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놔둬도 열이 안으로 퍼지니까 공기를 데워서 얘를 데워주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강한 열이 가기 때문에 조금 추천은 안 드리고요. 보통은 얘 히팅 장치를 뒤쪽이나 위쪽에 설치를 해서 열을 뿜어줘서 이 사육장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이 방식을 왜 쓰냐?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지금 환기가 잘 안 되는 통이에요. 이건 가까이 비춰주셔도 돼요. 이런 히팅 장치, 이거는 저희가 또 만든 제품이죠. 예. 전기장판과 아크릴 제품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열이 올라오는데, 지열로 이렇게, 타란툴라,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타란툴라를 사육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집에서 환기가 잘 되는 통과, 이런 환기가 잘 되는 통,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망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통, 거기에 또 역, 높이가 높으면 역타공이 좀 필요해요. 이런 역타공이 안 된 거. 여기 보시면 조그만 구멍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위에다가 송곳이나 드릴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습기가 맺혀요. 습기가 맺히는데 이게 환기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심하게 맥혀요. 맺혀요. 온도를 저온으로 해놔도 여기에 바닥재에 적셔있는 습기가 증발하면서 이 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습기가 맺히는데 이때가 위험해요. 보통 때 이제 어떨 때만이 중요하면 타란툴라가 탈피를 할 때 습도가 너무 높게 올라갈 경우 그럴 경우 몸까지 젖어들어요. 여기에 물이 맺히는 것처럼 누워있을 때 타란툴라 몸에도 물이 맺혀버려요. 물이 맺히면 네 죽습니다. 저체온으로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요새는 지열로 쓰지 않고 아니면 환기가 이빨이 잘 되거나 잘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네 환기가 잘 되면 그나마 습기가 많이 안 맺히는데 자기가 직접 구멍 뚫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통이 길다 그러면 역타공도 사방으로 뚫어 놓으시면 좀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해요. 이렇게 쓰실 때는요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보통 사육장은 앞에 두시고 보통 히팅 장치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필름미터를 실버 필름미터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단열재랑 필름미터를 붙여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단열재 때문에 열이 뒤로 못 빠지고 앞으로만 열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뒤로 나가던 열도 앞으로 뿜어지니까 5대5로 나가던 게 10으로만 앞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보통 타란툴라 근처에다가 한 이 정도 이렇게 한 5cm, 10cm 떨어뜨려 놓고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열이 전달되겠죠? 이게 길면 길수록 더 길게도 재단이 돼요. 이건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하니까 뭐 주문하셔가지고 하시면 전화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열을 전달시키거나 만약에 어디 위에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해서 열이 밑으로 뿜어져 나와야지 습기가 안 맺혀요. 그러면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통도 물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네 습기가 안 맺힙니다. 절대로 열은 전달이 되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신 이거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죠. 여기 앞에 쓰는 천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 뜨거운 열에도 강하게 만들어지는 고급 원단이에요. 아까 보신 거랑 좀 다르게 예, 좀 비싸 보이죠? 네, 원가는 저거의 한 4배, 5배 더 비싼 제품입니다. 이 원 천만도 제가 따로 팔 생각이에요. 저렇게 쓰실 거면 차에 열선을 사서 열선 까가지고 밑에다가 깔시고 이거 깔아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그 밑에 단열재까지 놔두시면 네 완벽하겠죠? 그럼 넓게도 쓰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는 보통 밑에 지열로 안 쓰시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집에,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렉장이에요. 렉장 1단짜리, 2단짜리는 이거 두 개 합친 만큼 높이가 더 넓어져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 레탈리아 사격장 중에 단이라는 게 있는데 쌓아 올릴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쌓아 올리시고, 여기 뒷면에다가 히팅 장치가 돼 있어서 이 제품은 제작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른 용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뒤에 정도 돼 있으면 앞에다가 떨어뜨려서 쌓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사육장 이 뒷면으로 열이 가해져서, 네, 밑에서 열이 가해지지 않게 옆면에서 가해지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도 안 맺히고 온도 조절도 가능해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집이 많이 춥다 그러면 이걸로 용도,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앞에 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네, 아크릴 덮개도 따로 주문 제작, 아니 주문하실 때 옵션에서 선택하시면 안문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이거는 이제 예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필름히터를 내가 집에서 많이 쓴, 이거는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장 같은 거 많이 있으시죠? 책 꽂아놓는 장. 그 칸에다가, 아니면 따로 이걸 주문 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이즈별로. 네. 좀 더 크게, 높게, 깊게, 뭐, 이렇게 사이즈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뒷부분에 이 장치를 사셔서 그냥 이 뒷부분에 이렇게 대놓으시면 돼요.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는 거는 뭐 스카치 테이프,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셔도 되고,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양면 테이프를 이 뒷면에다 붙이셔서, 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열이 뿜어지게. 아니면 이제 이게 렉장이나 칸이 좀 높고 할 때는 위에다 붙이시면 더 좋아요. 위에다 붙여서 열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육장은 밑에다 두시고 열이 위에서 뿜어져서 내려오게 해놓으시고, 앞에를 살짝 뭐 비닐지나 뭐 다른 걸로 막아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 안에 공기를 계속 데우면서 사육장도 데우고 공기도 데워서, 요새 타란툴라는 다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공기가 데워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온도가 몇 도, 28도, 29도, 30도 이런 식으로 온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지 요새 옛날처럼 이런 방식으로 세팅하시면 좋지는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방법이라 그러면, 환기가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으면 옆 타공 뚫어주시고요.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육장이 큰 사육장도 있겠죠. 내가 타란툴라를 좀 큰 사육장에 키운다. 이런 큰 사육장인데, 어, 이거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전기장판은 커서 공간을 많이, 열을 많이 전달되는데 얘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큰 사육장이 맞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S자 모양으로 해서 거기 보면 선에서만 열이 나오는 거지 전체 면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 효율은 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좀 많이 집이 춥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충분하게 전기장판보다 더 많은 열을 여기다 뿜어져 올려서, 네, 열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보통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생물들은 열이 좀 높은 데랑 낮은 데가 공존하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르크보드로 은신처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윗바닥이 너무 뜨거우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코르크보드 위쪽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밑바닥에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얘들이 이 천장이나 이 벽면에 어딘가에 매달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방치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시고 지열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육장을 놔둘 때는 이렇게 한쪽 면만 깔아줄 수 있게 깔아주시고, 한쪽은 해놓으셔도 여기는 좀 많이 뜨거운 열이 갈 거고 여기는 덜 뜨거운 열이 가겠죠. 밑바닥이 데워지는데도 그래도 열이 먼저 가해지는 부분이 더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한쪽으로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전해요. 이거는 모든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타란툴라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깔 때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나서 놔두시고, 아, 타란툴라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사육장에 한강에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옆면, 이렇게 옆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네, 옆에서 열을 때려주시면 습기 안 맺힙니다. 습기 안 맺히고 열이 전달이 돼요.
이 옆면에서 열이 가해져서 데우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고. 참고로 레오파드 게코, 레게들, 레게들 많이 키우시죠? 레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게들도 렉장이라는 걸 많이 써요. 겨울철에는 나무장으로 만들어진 이런 렉장에 밑에 필리미터 깔려있는 거. 얘네들은 무조건 지열이에요. 좀 달라요. 얘네는 무조건 지열이 필요해요. 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 밑바닥에 까는데, 집이 많이 추운 경우는 이렇게 길게 전체적으로 깔릴 수 있게 깔아주시기만 해도 전기장판보단 좀 더 많은 열을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해요. 왜 다 안 깔려도 충분한 열이 전달돼요. 그만큼 예, 효율적으로 열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게 정석이에요. 한쪽만 따뜻하게, 한쪽은 서늘하게. 서늘한 부분에는 물그릇, 네, 밥그릇. 이쪽에는 은신청. 이렇게만 세팅해 놓으셔도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레오파드 게코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아, 아까 전에 빼먹은 건 사육장을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좀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이쪽으로요. 위에. 이 부분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똑같은 세팅인데도 철망으로 돼 있는 거랑 구멍을 몇 개 뚫은 거랑 여기 이빠이 구멍을 많이 이빠이 죄송합니다. 많이 구멍을 뚫어 놔봤자 이거를 미치지 못해요. 무조건 습기는 맺혀요. 이거를 아까처럼 공기 중으로 데워주는 방식으로 여기다 사육을 하실 때 버러우성들은 특히 이렇게 환기 잘 안 돼도 상관없죠. 이렇게 키우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지열로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렇게 키우시면 네 죽을 확률이 50% 이상 올라갑니다. 그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위험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구멍 뚫어봤자 아 여기 환기가 더 많이 두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뚫었어요. 소용없어요. 예, 최소한 철망으로 반 정도 깔아놓으시 철망 반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더 환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이렇게 환기가 전체로 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큰 애들도 보시면 옆타공 뚫어놓죠. 네, 이렇게 뚫어놓고 전기장판을 밑에 까신다 그러면 네 그나마 죽진 않겠대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요.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깔아놓으시고 하시면 위험해집니다. 특히 높은 사육장은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아까 전에 필리미터에 대한 저희는 이게 조절장치라는 게 온도 조절장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온오프가 있고요. 얘네들은 고온 저온이 아니에요. 온도를 그냥 다이얼식으로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올릴 때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계속. 그래서 이게 맥스까지 올리면 엄청 뜨거워요. 손을 대면 아 뜨거워 할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레오파드 게코건 뭐 사용할 때는 12시를 바라보게 여기 글씨가 써있는 부분으로 위를 봤을 때 12시 방향으로 바라보게 세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낮춰야 돼요. 10시나 11시 방향으로. 이 상태에서 사육장 같은 경우 레오파드 게코나 이런 거 큰 체육통이나 이런 거 키울 때 아까 지열로 쓰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적당한 열의 온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뜨겁다 나는 좀 저온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좀 낮춰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아까 렉장이나 이런 데 쓰시면 이제 공기 중으로 데워서 위에 붙이거나 뒤에 붙일 때는 좀 달라도 돼요. 좀 더 세게 열세기가 많이 나와도 되거든요. 열세기가 좀 많이 나와도 이게 집이 좀 많이 추운 경우는 좀 열세기를 좀 세게 해줘야 돼요. 그 대신 가까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뭐 사육장을 두고 필리미터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거나 이럴 때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열을 낮춰주세요. 12시에 아래쪽으로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10시나 11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야지 이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붙여놓으시면 네 30분이면 네 저기 어디 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저온으로 맞춰놓으시는 게 좋아요. 좀 낮게 고온으로 맞출 때는 집이 좀 많이 추울 경우 좀 떨어뜨려서 세팅할 때는 좀 고온으로 맞춰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조금 높게 세팅해도 되지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이게 온도 다이얼에 따라서 적게 하면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열도 적게 나오고 높이면 열도 세게 나오고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 겨울철에 개체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런 필리미터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1m, 2m까지도 제작이 가능해요. 뭐 4m, 5m, 7m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대신 폭은 안 되고 길이만 조절이 가능해요. 길이만 조절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0큐브 뭐 사육장 그런 사육장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그 10개의 길이만큼 재단해서 이거 하나로 바닥에 붙이시고 지열로
때리셔도 돼요. 사육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육생에 크고 환기가 잘 되는 통은 지열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육생이 작은 유치해면 유치일수록 지열로 쓰시면 위험해져요.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데워져 버리고 그 안에 뜨거워졌는데 그 안에서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육생이 크면 벽면에 매달리고 천장에 매달리고 그나마 선선한 온도가 좀 낮은 부분으로 숨을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열풍기나 이런 것들을 좀 써요. 열풍기, 집에서 많이 쓰는 열풍기. 열풍기 가지고도 타란툴라를 죽이신 분이 계세요. 열풍기 아니면 이런 습합. 열풍기 대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샘플로 가져온 그 스팟인데 열이 좀 제일 낮은 스팟이에요. 불 켜지면 보이죠? 이렇게 이게 제일 낮은 열이라 아 타란툴라한테 쓸 수 있겠다 해서 할 건데 이것도 저희가 판매는 할 거예요. 판매할 건데 지금 제가 가져놓고 판매를 시작을 안 했네요. 보시면 이 열기의 열풍기다. 열풍기나 아니면 열 나오는 장치. 집에서 지금 방을 데울 때 쓰는 장치 있죠? 이런 장치를 쓸 때 타란툴라 사육장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때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때리면요 30분 정도 지나면요 애들이 어딘가 가요. 또 가요. 계속 가요. 이렇게 때리면 아주 위험해져요. 이게 열이 복사열이 천천히 데우면서 엄청 뜨겁게 여기 데워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찜통이 돼버려 죽어버려요.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닙니다. 사육장을 전면을 바라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얘네를 쓰시려고 그러면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 윗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윗부분을 때려서 이 공기가 데워져서 이 안으로까지 밑에 하게요. 타란툴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방식은 사육장이 크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작은 애들한테 이렇게 때리면요 네 별로 안 된 시간으로 애들을 어딘가를 보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항상 열이 직진 방향으로 뻗을 수 있는데 얘네들 사육장 위쪽을 데울 수 있게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부분을 데우는 거예요. 공기를 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를 데워서 이 방을 데울 수 있게. 보통 열풍기 쓴다 그러면 얘네를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방향으로 반대로 하시고 방 안 전체를 데울 수 있게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쉽게 이런 열풍기에 자동 온도 조절기를 똑같이 꽂으시면 돼요. 이 스팟 연결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꽂으셔서 얘네 사육장 근처에다가 센서를 놔두시고 설정해 놓으시면 그 온도가 되면 꺼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기세도 많이 안 나요. 처음에 데워질 때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만 한번 데워진 열은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방 온도도 그렇게 세팅해서 큰 열풍기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이렇게 아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데워서 공기를 데워버릴 수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팟을 사용하실 때는 가까이 쓰시되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직선은 무조건 뻗는 게 아니라 약간 위치로 가까이 가겠죠? 이런 각으로. 그럼 여기가 좀 많이 뜨거울 거고 여긴 덜 뜨거웠고요. 그럼 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각도 있어요. 이건 좀 비싸요. 많이 비싸요. 얘 같은 경우는 켜지면 이 가시 막고 있어서 열이 역으로 퍼져나가지만 그래도 거의 일직선으로 가요.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갓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 열이 뒤에 뭐 막히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 막아서 퍼져나가게 뒤쪽으로 다시 예 이런 방식으로 얘네를 때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요. 얘네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기를 데울 수 있게 저희 매장 오시면 저희 매장에서도 저기 유리장 쪽으로 저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기 열풍기 하나 보일 거예요. 열풍기 보이나요? 네네. 네 저기도 보면 위쪽으로 때리게 돼 있어요. 타란툴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기 위쪽을 데워서 하는 건데 저희도 겨울철 되면 저걸 킵니다. 저렇게 키워서 공기를 데워서 이 옆에 밑에 유체들 잔뜩 있는 쪽을 다 전체적으로 다 데워버려요. 저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열풍기가 타란툴라 사육장을 때리게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하니까 그거는 꼭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열 히팅 장치에서 알아봤고요. 보통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겨울철에 좀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추운 걸 엄청 싫어해서 보일러를 엄청 올려요. 27도, 28도. 28도까지 올려요. 그래서 반바지, 반팔 입고 자는데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열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9도, 20도밖에 안 되는데도 네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네 별로 추위를 안 타시는 분들은 아 이 정도 별로 안 추운데 하는데 타란툴라는 20도 이하 내려가면 반응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20도 이하 내려가면 반응 속도 늘어지고 먹이 반응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주 위험해져요.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애들이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네, 폐사하는 애들도 생겨요. 이제 그때부터가 폐사가 일어나는 거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영하 1도 2도 되면 무조건 죽겠죠. 10도 이하의
개체들을 갖고 댕겨도 위험해요. 밖에 돌아댕길 때 한두 시간 돌아댕기 개인 분양 같은 거 하시죠? 그럴 때는 꼭 수육박스를 준비하시고 갖고 댕겨야지 히팅, 그러니까 핫팩을 같이 갖고 댕겨야지 영하일 때 얘네들을 주머니에 넣고 한 시간만 돌아댕겨서 그러니까 사시고 구매 분양 받으시고 집에 도착하면 애들이 누워있어요. 안 일어나요. 건드려도 끝까지 누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겨울철에 개인 분양 하실 때는 스튜어박스 준비하시고 저희 레탈에서 구매하시면 조그만 스튜어박스 같이 배송돼요. 그 배송 거를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거기에 뭐 핫팩이라 이런 것도 같이 갖고 가서 개인 분양을 받으세요. 아니면 더 큰 스튜어박스에 한 번 더 넣으시면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시고 개인 분양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타란툴라는 강하지만 영하 영상 10도 이하부터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폐사하는 개체들도 있어요. 영하는 당연히 물론 까딱하면 죽어요. 그냥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잘 키워서 애들 건강하게 죽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히팅 장치에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